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남도지사에서 곧바로 총리로 지명이 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로 재임 881일을 맞이했습니다. 역대 최장수라는 타이틀도 함께 기록을 했는데요. 대권주자로 꾸준히 거론이 되면서 제2의 김대중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이 총리의 행보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뒤 전남 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이낙연 전 전남지사. 변함없이 전남을 사랑하고 돕겠습니다. 늘 국민과 역사를 생각하는 총리, 특히 서민의 사랑을 받는 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31일 이후 881일, 2년 4개월 27일을 총리로 재임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붙었다는 건 저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이죠. 지역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전담지사를 역임한 이 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선호 분야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 총리의 거취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이 총리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당연히 저의 거취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이른바 호남의 포스트 DJ로 입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업무 스타일과 함께 때로는 날카로운 촌철살인 그리고 여야를 넘나드는 정무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 총리의 다음 행보에 대해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정부의 세계 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농업 부문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쌀을 비롯한 주요 품목에 보호조치 유지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쌀은 개도국 졸업과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예외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로 전남의 주요 작물인 쌀과 양파, 마늘 등은 WTO 협상 결과에 따라서 3분의 1 수준까지 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 26일 부상자 16명이 발생한 목포의 해상 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멈춤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기계결함과 정비실태,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 등을 조사를 했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18일 제조사와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으며 한 달에 한 번 정기 점검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문화연대가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화연대는 성명을 통해서 그동안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도 개통 이후 평균 5일에 한 번씩 멈춤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 26일에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면서 승객 1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연대는 또 목포시가 멈춤 사고 등에 대한 원인과 사고 횟수를 숨김없이 정확하게 공개하고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완도군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을 통해 모두 16명의 건강관리사를 배출했습니다. 이번에 배출된 건강관리사는 도서 지역 거주자와 결혼 이주 여성 등도 포함돼 산후조리 여건이 취약한 산모에게도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환경오염 방지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 시설 용량에 따라 한 개 사업장당 최대 2억 7천만 원이고 보조금 분담 비율은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와 40%에 이릅니다. 신안군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보행 보조차 870대를 5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보행 보조차는 기존 모델의 단점을 보완해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야간에도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LED 랜턴이 부착됐습니다. 전남 쌀 공동 브랜드인 풍광수토 햅쌀이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에 올해 처음으로 납품됐습니다. 농협 전남 지역 본부는 전남 쌀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입점됐다면서 20kg 기준 1000포대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장회구 광주시 교육감이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탕탕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 또 김재규가 유신 독재에 심장을 쏜 날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탕탕절은 인터넷상에서 총소리가 난 날을 표현한 신조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부대변인의 논평을 내고 장 교육감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목표했습니다.